자, V3 패치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소속 데이터 적용부터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 누르시고요.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최신 소속 데이터 적용 같은 건 코나미에서 데이터팩 업데이트 했을 때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제 목요일날 점검 같은 거할때 이제 팀의 선수가 이적했을 때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패치 전에 꼭 이거부터 하셔야 선수가 그 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팀, 이적한 팀, 거기에 그대로 이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예 누르시고, 엘트 데이터 예, 저장하시면 되고요. 뭐 기존 V2나 뭐 2.5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덮어 쓰시면 되는데요. 뭐 새로 하신 분도 이렇게 지금 영상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제 가져오기 내보내기 가서 대회부터 가져오시면 돼요. 대회는 그냥 몽땅 가져오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바로 몽땅. 덮어 쓰기. 덮어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건 영상을 빨리 이제 돌리는 거지, 플스하고는 성능하고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팀 가져오기 하시고요. 이번에도 이제 전체 체크하시고 바로 예, 두 번째 거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영상을 지금 빨리 감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해봤는데 뭐 V2, 뭐 V2.5 그 외에 시가 붙은 것들도 덮어 쓰시면 그 레전드 팀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V3는 옛날 그 클래식 선수들은 안 나옵니다. 여기엔 클래식 선수가 없고요. K리그는 뭐 나중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기대하시면 되고요. 이게 J리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J리그도 분데스리가처럼 팀 설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 패치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좀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좀 다시 보시기 하셔가지고 정확히 체크하시면 돼요. 이전에 저 위에 OEU가 있는데 저것도 나중에 체크해야 됩니다. 저 부분도. MLS는 되게 많아요. 하여튼 전체 체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 NTC 요거 다 체크하시고요. 중간에 저렇게 빼먹는 거 있어도 다시 체크하시고요. 자, 이번엔 OEU 5개 체크합니다.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이라서 영상 잘 보시고 체크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POR 전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POR 전부 체크하시고요. NED 지우고요. 이제 위로 올라가서 체크 안된거 있는지 확인하면서 내려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개안 했네요. 아이콘하고 레전드. 아, 전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 설정 진행으로 가세요. 이제 두개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설치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V3 패치가 다 설치됐고요. 이제 분데스리가 팀 정리랑 J리그 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전팀 평상 가셔가지고요. 출전팀 수에서 분데스리가 18개로 바꾸시고요. 유럽으로 가셔가지고요. L1 누르시면 돼요. L1 누르시면 기타 유럽팀. 또한번 누르시면 분데스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세기 팀 바꾸시면 돼요. 여기 찰츠부르크랑 라이프치 헷갈리시는 분도 많으신데 좌측 상단 첫 번째 게 바꾸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살케, 레버쿠젠, 바이에르 뮌헨 요세 팀, 분데스리가는 세팀 옮기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거 맨 우측에 두 번째 팀 바꾸시고요. 마지막에 뮌헨, 바로 밑에서 두 번째 바로 이거 이팀 바꾸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분데스리가는 정리가 끝났고요. 자, 다음 J리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전팀 수 J리그 18개 팀 맞추시고요. 아시아로 가셔서 L1이나 R1 누르셔가지고 J리그 1 찾으시면 됩니다. 자, J리그 방이죠. 여기서 아시아 챔스리그 거기에 있는 팀을 거기에 있는 J리그 팀을 이쪽 방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모두 끝났고요. 현재 이 영상 J리그 모든 팀이 정리된 상황입니다. 영상 잘 보시고 아시아 챔스 리그에 있는 일본 팀을 J리그 1이 방으로 옮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V3 패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